우리 농업이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지장으로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얼마나 좋은 품질의 원료를 아니면 좋은 품질의 그 기자재들을 잘 공급하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이런 자리가 막 굉장히 저는 막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특히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농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한 표현으로 저희들은 요즘 농업을 6차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까지 단순하게 생산만 하던 1차 산업이 아니고 그것을 가공을 하는 2차 산업 그리고 그것을 유통을 하고 관광 서비스하고 연계하는 3차 산업 이런 것들을 어우러질 때 비로소 생활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막 이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 중소기업들이 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들 특히 농업 관련 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들을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일이 있다면은 바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들 쪽에서 또 이제 그 여러분들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그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생기는 만큼 이 그런 어떤 좀 책임감 있는 상생의 자세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런 면에서 농식품부와 오늘 간담회가 농식품부와 중앙회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생명산업인 농산물을 이용하는 저희 우리 회원사인 협동조합이 매우 많아서 매우 미적한 또 사이가 있고 있다. 특히 연식품, 장류, 한류가공업, 전분, 면류 등 73개 조합에 9,700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는 전 중소기업입니다. 또한 중동 시장을 농식품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중동 시장은 새로운 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입니다. 최근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 등을 비롯하여 20억 명에 달하는 이슬람 시장에 우리가 식품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중소기업 3곳 중 한 곳은 중동 시장을 진출하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농식품부의 식품 수출 확대 대책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바람직하고 유용한 정책에 해당합니다.